안녕하세요. TSR 월드에 오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이 쇼에서는 저희가 학생이 됐고요. 여러분들이 선생님 되어주세요. 네, 저는 멜리사입니다. 저는 브라이언입니다. 자, 오늘은 한국에 처음으로 왔잖아요. 그래서 네. 떠났는데 다시 왜 왔어요? 사실은 처음 왔을 때 생활 조금 힘들었어요. 사실은 그래요? 친구도 없었고 음식 잘 안 맞고 근데 한국 가정에서 살았어요. 홈스테이 같은 거. 그 가족 덕분에 한국 좋아하게 된 거예요. 네. 한국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살 수 있다고요? 네, 와. 네. 지금 살고 있는 거죠? 네 지금? 맞아요 맞아요. 네, 근데 멜리사 씨 왜 한국에 돌아왔어요?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제 독립적인 조금 그런 생각이 변했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. 엄마가 한국분이라서 네.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문화적에서.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엄마 마음 이해하고 싶으면 한국에 가서 뭐 한국 문화하고 언어 좀 배워서. 그래서 엄마 외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한국에? 그것도 큰 majority 그 이유 때문에도 예. 웃기는 이야기 있어요. 제가 처음 왔을 때 삼촌은 대구에 사시거든요. 이번에 왔는데 제가 방 안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침대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아 이불하고 비계가 진짜 여기 진짜 크게 돼 있었어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진짜 편하다고 생각해서 막 뛰고 그렇게 앉으려고 뛰었어요. 근데 깜짝 놀르게 제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. 딱딱했어요. 그러니까 그냥 딱딱한 거 아니고 네. 그게 돌 침대였어요. 무엇으로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? 그거? 돌. 돌. 돌 침대였어요. 아, 돌. 네. 스톤. 돌. 네. 마블. 마블. 네, 마블 마블 베드. 아프겠어요. 그러니까, 네,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거 아예 없거든요. 한국 사람들이 왜 그거 좋아하는지 제가 진짜 궁금해서. 맞아요. 그거 혹시 여러분 아시면 네. 우리 페이스북에 코멘트로 좀 남겨주세요. 네, 네. 돌 침대에서 잤어요? 아니요. 절대로 아니요? 못 자요. 왜냐면 제가 그 한국 가정이랑 샀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미국 가족보다 그 한국 가족의 침대 조금 더 딱딱해요. 근데 돌 침대 아니에요. 네. 근데 저도 재미있는 침대 이야기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예. 좀 알려주세요. 그때 그 침대에 여러 베개. 베개. 베개? 비개 아니고? 사투리인가요? 필로. 아 네네. 필로 담요인가? No. 베개? 베개. 여러 베개 있었어요. 이 베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데 손톱으로 만든 인공 손톱. 인공 손톱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그것으로 만든 거예요. 아마 안 그럴걸?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아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요? 예. 네. 그 가정에서만 본 거예요. 근데 다른 친구 집에서 못 가봤으니까 정말 궁금한데 인공 손톱으로 만든 베개 잘 사용하세요? 정말 궁금해요. 그거 못 봤어요? 저도 궁금하네요.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들어보는데 좀 특이해요. 느낌이. 네, 네. 그러겠네요. 네네네. 자 우리 오늘도 TSR 월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말할 때 좀 서툴어서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우리 문법이나 말투 조언해 주세요. 네, 꼭 남겨주세요. 네,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네, 또 만나요.